완전 대박이네요. 완전 저렴한 거죠. 근데 이거 왜 설계사한테 잘 안 알려주죠? 그쵸. 보호마 참봉 버티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저희가 어린이 보험 혹은 네.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연락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서팀장님, 일단은 어린이 보험, 네. 어린이 보험 일단 가입할 때 네. 일단은 보험료 그리고 보장 구성 전체적으로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이 만기나 그쵸, 아니면 납입 기간이에요. 이런 건 요즘에 어떻게 하는 추세인가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만기는 아무래도 90세. 네. 네. 90세로 합리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납입 기간은 20년 납, 30년 네. 납. 이거 네. 짬뽕 사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 잡아있어요. 네. 근데 저는 30년 납을 했고요. 실제 제가 가입하시는 분들의 한 90% 가까이는 30년 납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이유는 뭐죠? 그냥 어린이 보험이 납입 면제 기능이 매우 좋잖아요. 맞아요. 네. 뭐 네. 성인 보험처럼 뇌졸중, 뭐 뇌출혈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뇌혈관 활성으로 한도가 그렇죠. 너무 좋고 유사암까지 네. 그렇죠. 네. 유사암이 너무 좋잖아요. 네. 유사암까지 납입 면제 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30년 납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20년 납입이 30년보다는 보험 총 보험료는 더 적어요. 그렇죠. 약간은. 네. 하지만 납입 면제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면서 그렇죠. 중간에 납입 면제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또 뭐 단점이라고 하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뭐 솔직히 좀 조금은 그렇죠. 20년 납입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납입 기한이 길게 또 보장 만기에는 100세는 솔직히 보험료 비싸요. 100세는 그렇죠.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90세 정도. 요즘에 네네. 또 80세도 없다면서요. 네네, 80세 네, 80세 네. 몇 개 회사 없다 보니까 거의 90세. 30년 나 90세, 20년 나 90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참고님 그러면은 우리 네. 어린이 보험 구성할 때 특약이 몇 배까지 되잖아요. 네. 이걸 다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그건 아니죠. 핵심적인 거죠. 네. 네네. 실비는 네, 단독 실비로 나와 있고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이제 3대 진단금. 그렇죠. 그리고 네네. 수술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렇죠 네. 일배책 네. 그 정도 선만 준비하시면은 네네. 이제 보험은 다 준비된다고 네. 보시고 짜잘짜잘한 거는 그냥 보험료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막 두 줄 세 줄 그 그렇죠. 상품 설명서 해봤자 네네. 못 받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성인보험처럼 솔직히 불필요한 피로 내는 것보다 3대 진단금,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허혈성 그 다음에 네. 수술비, 수술비. 수술비는 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까지만 네.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엔드 수술비까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참모님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요즘에는 하나로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 네. 일단은 혼합적인 많이 한다는데 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비용이죠. 비용적이요? 네, 비용이죠. 뭐든 뭐든 해도 쩐이죠? 네.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 8만원 예산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 8만원에 한 개 회사를 하면은, 네네. 유사암이나 뇌혈관이나, 그렇죠.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도가, 그렇죠. 근데, 같은 8만원으로 두 개 회사를 하면, 네네. 어떤 회사는 진단비가 굉장히 강력하고, 어떤 회사는 네네. 뭐, 그 외적인 게 강력한데, 두 개 믹스를 해보니까, 네네. 같은 예산 금액 안에, 네네. 더 높은 진단금이나, 맞습니다. 수술을 가져갈 수가 예예. 있는 거예요. 예예. 고객님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불편해요. 두 개에서 맞습니다. 솔직히 하나로 해주셨죠. 네네. 맞아. 그래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게 네. 고객님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혼합되게 네. 대표적으로 3대 진단금은 어디를 많이 가입하는? 좀 이렇게 조금만 알려주세요. 어디를 많이 저렴한지 조금만 이렇게 엔이요? 엔사? 엔사.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도 같이 가입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어디로 많이? 디디디 디요? 디사 아 디? 디? 디디디요? 남다디 남다지람이야 디사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어요 네. 자 그럼 서팀장님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납입 기간을 조금은 늘릴 수도 있고 뭐 만기를 좀 줄이실 수도 있고 네네. 뭐 진단비를 조금 줄이거나 네네. 수술비적인 부분도 뭐 4종, 5종 그렇죠. 다른 거 수술도 다 풀로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줄여서 연료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뭐 한 가지 또 계약자 전환 제도라는 게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이 만기가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태아보험 때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20세, 30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 그 요율을 가입 시점 요율을 적용해서 네네.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따로 추가적으로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연장하시고 뭐 보완이 필요하면 저렴하게 보완을 하실 수 있죠. 매우 좋은 특약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은 뭐 90대 만기가 솔직히 요즘에 어리본 태아보 거의 다 막 돈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30대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거의 뭐 풀 보장 때려도 한 5만원, 6만원? 5만원이면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30대 지나서 네. 연장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연장하는 거죠. 네. 그 대신 일단 그때 요율은 가입 시점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 한 살 때 가입했다 그러면 한 살 때 특이한 보험료로? 그렇죠. 완전 대박이네요. 완전 저렴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왜 설계사한테 잘 안 알려주죠? 그렇죠. 잘 모르나? 다시 가입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네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다자녀 할인도 있잖아요. 자녀분도 있으시면은 네. 뭐 애치 회사 화재 있잖아요. 화재 아, 네. 해당 말고 호랑나비 네. 호랑나비 이런 데도 뭐 다자녀 할인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보험료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참범님 이거 말고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뭐 우리 어린이 보험 가입하는데 좀 꿀팁에 네. 장점 장점 네 일단 병력이 네 어릴수록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죠. 건강할 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네. 조금이라도 병원 자녀분들 많이 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면 제안을 많이 둬요. 어린이 보험에서 인수에 대해서 심사자들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네. 제안 주는 면이.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증권 한번 들춰보시고 오고 네네. 싶으면 들춰볼 수 있거든요. 네네. 뭐 확인해보시고 네네. 문의 많이 주시면은 더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선생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되게 네,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이죠. 한도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입한 게 문화적으로 많은 친구한테 개인적으로는 얼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까지 가입하면 좋다. 네네.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어떤 사람은 나는 암 1억이 좋아, 2억이 좋아. 네. 근데 납입 여러 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까지 많이 가입하나요? 얼마까지 가입하나? 예. 아, 저는 네. 저는 1억을 없어요. 네네. 저는 1억을 준비해야 한다. 네네. 전 가족력이 없거든요. 아, 가족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젊다면 20, 30대에 네네. 보험을 준비한다면 뭐 5천에서 1억 네네. 정도 사이면 괜찮을 것 같고 네네. 보험이 전혀 없는 네네. 만일에 뭐 50대 중반 아니 60대 분이 네네.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 2, 3천만 원 준비하기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예.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젊다면 저는 여유가 되면 그렇죠. 네. 암, 뇌심장은 좀 많이 네. 든든하게 구성하는 네. 게 좋지 않을까요? 거의 네. 보험 없는 사람 거의 한 5천에서 1억 돈 하는 것 같아요. 네. 암 같은 경우 맞아요. 뭐 뇌질환, 심장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 3천 정도. 맞아요. 거기다가 수술비도 좀 넉넉히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30이나 90대 만기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농디 아 농디는 농디까지는 이제 모르니까 농디로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네.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보험료나 보장 둘 다 한번 믹스해서 보니까 농디가 가장 효율적인 뭐 찰떡 궁합이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